오늘은 좀 저기 그냥 워밍업을 한다. 방송을 이제 다시 이제 열심히 할 텐데. 제가 말로는 지금 뭐 열심히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사실 지금 방송에 큰 어떤 미련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너무 나 이렇게까지 쉬어본 적이 없어갖고. 그래갖고 이제 사실 오늘 좀 그냥 좀 워밍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편안하게 좀 방송을 좀 하고 이제 좀 뭔가 이제 제 스스로가 몰입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 타이밍이. 저도 방송 오래 해봐가지고 그런지 너무 오래 길게 쉬다가 이제 방송을 다시 하게 되면 이게 뭐 방송을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또제 스스로 좀 몰입이 되고 막 그래요. 예, 그런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쉬어보니까 쉬는 것도 지겹죠, 그런데. 아니요. 쉬는 거는 언제나 좋아요. 예, 진짜 쉬는 거는 정말 좋은데, 계속 쉬는 거는 또, 예, 말이 안 되죠. 계속 쉬면은 또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내가 쉬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그냥 오늘 입하고 털다가 빨리 끄겠다는 말인가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냥 이제 제가 깁스도 풀었고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집에서 지금 이제 그좀 원래는 이제 빛이 안 보였는데 언제 나을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전혀 기대감이 없었는데 이제는 조금 한 60%, 70%는 나은 것 같은 느낌이 확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방송을 계속 할수 있겠다라는 어떤 판단 하에 사실 온 거라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계속 쉬는 것도 사실 좋진 않죠. 계속 쉬면 이제 아 씨발 이러다가 그냥 진짜 잉여인간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서로 닉네임 채팅창에 마음에 안 드는 채팅이 있다고 할지라도 닉네임을 서로 언급하거나 그런 행위는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니 언급하지 마세요, 서로. 어디다 시켜야 돼? 족발도 너무 안 시켰더니. 남도식 족발. 남도식 족발. 나는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할게 라피야. 네. 그 막국수 이런 거 필요 없어 사실. 네. 막국수 그런 거 없이 요즘 뭔가 좀 알뜰 족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더만 고기만 해갖고 고기랑 쌈야채 정도? 고기 쌈야채 그리고 무말랭이 그 정도 들어있는 걸로. 그냥 족발만 즐기고 싶을 때, 뭔지 없어요. 알지? 그냥 족발만. 그런 느낌으로 좀 시키는 게 좋겠다. 보고 시킬게요. 족발에 잔털이 있다고? 그런 싸가지 없는 족발은 안 먹지. 그런 족발이 어딨냐? 족발에 잔털이 있다고? 그런 족발 먹어본 적이 없는데. 천안에서는 그딴 식으로 족발을 삶나 보지? 잘못됐네.
아, 간지러 죽겠네 여러분들. 피부가 이렇게 확 올라오니까. 대짜로 시켜요? 어, 대짜로 시켜라. 그 7,000원 더 주면 특대도 있는데요. 얼마냐? 7,000원 차입니다. 45,000원과 52,000원이요. 족발을 5만원어치 시킨다? 그건 좀...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럼 대짜리로 시킬게요. 대짜리로 시키자. 족발을 5만원짜리 족발을 어떻게 먹어. 어, 그건 좀 아니다. 어. 45,000원이나 5,000원이나 이왕 먹을 거면 특대 시켜라. 하남자냐? 그러는데. 야, 특대로 가자. 어. 네. 그리고 리뷰 이벤트는 뭘로 갈까요? 막국수 있고요. 어. 계란찜 있고요. 미니 불족 있고요. 매콤 쫄깃 미니 불족. 그리고 매콤 야들 불보쌈 있고요. 근데 좀 하얀 티 입었으니까 고추장 막 이렇게 뭐 저 고춧가루 같은 거 없는 걸로 가야 돼. 계란찜으로 시켜. 계란찜 시켜라. 어, 계란찜 시켜. 근데 그게 어떤 세트길래 막국수가 빠졌는데도 가격이 그렇게 사악하냐? 이거 다 세트예요. 고기만이 아니라. 아, 세트야? 예, 이것저것 많이 오거든요. 근데 왜 그런 걸 시켜? 대짜가 없거든요, 이건. 고기만. 그래? 예.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데를 볼까요? 어. 나는 밥에다 족발 먹고 싶어, 그냥. 밥 쪽이요? 어. 내가 그냥 시키라고? 아, 에반데. 근데 족발은 거의 다 뭐 이것저것 뭐 다 껴주거든요. 보자, 뭐 껴주는 게 뭐. 아, 그러니까 너무 막 이것저것 막 차려져 있는 거 별로야. 그냥 족발만 좀 먹고 싶다. 당일 삶은 족발. 박대박 여기가 맞겠네. 그렇지 않냐? 박대박이요? 어. 거기도 뭐 이것저것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여긴 걸렀는데. 당일 삶은 족발. 특대가 여긴 46,000원인데? 여거 이거 시키자. 여기 어디를 봤길래 그렇게 저기야. 여기 뭐 인천 서구에서 인천 서구에서 가장 배달 그 저 그게 많다는데. 내가 최근 리뷰를 봤어요. 결정하기 까인 게 있길래 그래서 시킨 건데. 요걸 시킬게요, 그러면. 최근에 뭐라고 리뷰가 왔는데? 아니, 그 별 네 칸 돼 있어 가지고. 어, 보쌈 별로야. 난 족발이 좋아. 당일 삶은 족발. 어, 당일 삶은 족발 특대로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시켜서 셋이서 먹자. 어. 리뷰 쌈 야채 달라고 할게요. 리뷰 뭐 있는데? 미니 불족발 음료 1.5리터 김가루 주먹밥 상추 깻잎산 쟁반 막국수 무채 소김치. 무채 소김치가 나을까 아니면은 쌈야채가 나을까? 무채 소김치 가자. 무채 소김치. 어, 어. 쿠폰까지 딱 받아 주고. 아, 주먹밥은 그냥 집에 밥인데 뭐라고 주먹밥을 또 저렇게 합니까? 그 우리 먹을 때 저 검은색 저거에다가 해 가지고 셋이 앉아서 먹자 그냥. 어. 랄프가 목소리가 바뀌었다고요? 똑같은데요? 아, 오늘 소리 좀 질러서 그래. 아, 오늘 우리 게임하면서 네. 소리를 많이 질렀어요. 시발! 또 지르고. 예. 네. 저도 몇 시간 안 했는데 이제. 근데 그 게임인데 확실히 좀 텐션이 많이 오르긴 하더라고. 방송용 게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파티 애니멀스라는 게임이. 예. 네. 보냈습니다. 잘했다. 잘했고. 아, 이제 오늘부터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오늘부터 방송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좀 아, 버겁기도 하고.
앞으로 이제 또 저녁만 되면 바로 방송할 생각에. 예. 방송이 하기 싫은 건 아니거든요. 약간 시차 적응처럼 사부작 사부작 하다 보면 금방 적응됩니다. 방송하는 삶이 그냥 계약 없이 쉬는 그 삶보다 금방 적응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아주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시차 적응 같은 거지 방송은. 예, 하루 이틀 또 하다 보면 아 씨발 이거였지. 또 감은 잡고 하겠지. 예. 크게 뭐 어떤 방송을 할 때 내 자신이 평소랑 많이 막 벗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이틀 방송했다고 이렇게 발에 염증이 확 올라갔다라는 거는 방송할 때 자세가 확실히 다리 붙는 자세라는 건데 다리를 계속 올려놓고 있어야지. 으쨔 으쨔. 기부스 풀었어요. 풀었는데 이제 다리 이제 나아야 되니까 아직 이제 뒤꿈치 쪽이 저리거든요. 근데 그 저린 느낌이 되게 기분 나빠요. 내 살이 아닌 것 같고 약간 마치 마비 온 것처럼 그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염증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염증이 다 빠지면 뭐 다리 감각이 찾아오고 이제 지금 근데 발가락 꼼지락꼼지락 잘해요. 보실래요? 발가락 꼼지락꼼지락 이게 돼요. 이게 원래 안 됐어요. 예, 이거 조금만 해도 아팠는데 지금은 다리가 약간 이렇게 눕혀져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올리면 엄청 아파요. 좀 부담스럽다. 막 당기는 느낌. 아, 리클라이너 의자는 그냥 안 사는 게 맞겠더라고요. 사서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이 책상에다 다리를 이렇게 얹어놓고 하는 거나 그냥 리클라이너 사가지고 이렇게 살짝 누워가지고 하는 거나 크게 저기가 없을 것 같아갖고 예 그랬습니다. 뭐 그나저나 뭐 저는 이제 제 얘기 다 해드렸고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거진 한 달이었는데 방송 없던 동안 예. 또 계속 백수지 됐어요? 아시안게임 재밌게 봤어요? 티비를 안 보니까 나는 관심 없어갖고 네 들었어요. 축구 결승전 갔다면서요. 그래서 뭐 10월 7일인가 그때 한국이랑 일본이랑 축구한다면서요. 아 그나저나 저 쉬는 동안 저도 축구 게임 그 피파 23까지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차기작이 이제 뭐 FC24로 출시가 됐잖아요. 피파라는 그 상표 자체를 이제 라이센스가 다 끝나가지고 재계약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비싸가지고 그냥 EA에서 그냥 FC라는 이름으로 자체 이름으로 걸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로스터가 막 새로 다 업데이트 되고 그랬는데 파리 생제르맹을 골랐는데 이강인이 없는 거야. 왜 없는 거예요? 이강인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 들어가가지고 이제 엄청 뭐 잘 될 것 같다 그러고 막 사람들이 기대 많이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아직 패치가 안 됐다고? 아니 김민재는 들어갔던데? 김민재 아니 피파 온라인 생각하시면 안 되고 FC24라고 그 있잖아요 매년마다 출시되는 피파 시리즈 그거를 이제 사진 않았고 이렇게 뭐 약간 좀 한 달에 구독해서 결제해가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사가지고 이제 봤는데 뭐 저 뭐야 미넨 바이에른 미넨은 골랐더니 거긴 거기에는 그 김민재는 있는데 파리 생제르만 골랐는데 이강인이 없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이제 부상 원래 이제 부상을 입었었는데 그랬구나. 이게 축구 선수가 이제 부상이 많으면 안 되는데 이강인이 그래도 좀 어리고 그래가지고 나이도 어린데 PSG 들어가가지고 엄청 사람들이 기대 많이 했었잖아요. 거기다가 세계적인 축구 스타 뭐 메시가 그 거기 저기 베컴이 있는 그 저기 미국 거기로 안 갔으면은 메시랑 은바페랑 같이 뛰고 있었을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도 지금 은바페는 거기 있으니까 이강인이랑 은바페랑 같이 뛰는 거를 보고 싶었는데 코트 형은 뭐 약간 좀 그 크루 방송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수 재미로 다른 크루보다 더 뜰 것 같은데 순수 재미는 오히려 인방에서 좋지 않아요. 왜냐면 순수 재미는 말 그대로 재미에 몰빵한 거기 때문에 순수 재미가 재미가 없어봐요. 그럼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엄청 재밌게 해야 되는데 그 재미가 계속 재밌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순수 재미는 오히려 안 좋은 것 같아요. 순수 재미는 다른 건 다 빼놓고 이 사람은 재미는 있다. 약간 이런 어떤 그 인방의 어떤 재미 요소로 보증수표 같은 거라면은 예전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순수 재미라는 건 사실 좀 위험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거 봤는데 그 뭐지 국방부인가 거기에서 저 인플루언서나 그 약간 인터넷 방송 뭐 저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좀 병역 의무에 대해서 좀 그 뭐냐 뭐 조사한다 뭐 그런 내용으로 뉴스도 봤는데 어. 나도 그거 봤어. 특별관리대상. 래퍼들이나 전수조사 죄다 정신병으로 군대 안 가는데. 아. 맞다. 난 그리고 오늘 카페에서 봤는데 이제 그 승리는 왜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지 모르겠다. 디스패치니 뭐니 해가지고 그 뭐 승리가 A라는 여자랑 B라는 여자가 있는데 일단 태국인가? 뭐 아무튼 뭐 동남아 여행을 가가지고 데이트 코스를 짰어. 2박 3일인데 1박 2일은 A라는 여자랑 보내고 그리고 A라는 여자가 이제 보내 한국으로 그러고 다음날에 이제 B라는 여자가 오는데 그 A라는 여자랑 B라는 여자랑 똑같은 데이트 코스로 이렇게 어디 갔다가 어디 갔다가 어디 갔다가 똑같은 정말 데이트 코스로 사람만 바뀌고 그렇게 데이트를 한 내용들 그래가지고 여자들 뭔가 속은 것 같아갖고 여자들끼리 또 무슨 아는 사이라더라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폭로하고 뭐 이런 거 있던데
나는 그 사건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그 여자들과 나중에 결혼할 두 남자. 그 여자들과 결혼할 그 두 남자가 난 제일 불쌍한 것 같아. 예. 아니 승리야 이제 뭐 일반인이고 그렇잖아. 승리야 이제 뭐 일반인이고 뭐 연예계 생활도 안 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생활 따위를 계속 그렇게 은퇴한 연예인을 갖다가 여기서 다 같이 먹고 외국 여자랑 결혼하려는다. 그 카톡 내용. 근데 여기서 확실한 거는 여자들은 평범한 베타메일보다 차라리 범죄자 쓰레기 인성 파탄 난 알파메일을 더 원한다라는 사실이야. 너무 좀 표현이 격했나요? 과격했나요? 예. 승리가 돈은 많아도 많아도 알파메일은 아니지 않나요? 알파메일 맞지 승리는. 아니 끼가 많지. 승리를 빠는 게 아니라 뭐 끼도 많고 어렸을 때부터 워낙에나 뭐 걔가 뭐 또 광주 출신이라고 하던데. 뭐 어렸을 때부터 끼도 많았고 뭐 또 뭐야 키는 그렇다고 쳐도 얼굴이 뭐 그렇게 뭐 못생긴 거 아니니까 잘생겼잖아. 귀엽기도 하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아닌가? 자기 뭐 잘 꾸미고 다니고 거기다가 주짓수도 잘한다더만 뭐 운동도 하고 인맥 좋지 뭐 재산도 많지. 아, 왜 알파메일이 아니야? 알파메일이 맞지. 감이 본능이라더라. 여자는 자기보다 1.5배 높은 남자를 이성으로 본다고. 하이퍼감이 본능. 완전 빡세네. 이쁜 여자 만나려면 진짜 힘들겠다. 그렇죠? 예. 이쁘고 괜찮은 여자 만나기 되게 힘들겠네. 여자가 1.5배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게. 포기하고 그냥 국결을 하세요. 국제 결혼을 하십시오. 리얼돌 사면 그만이야? 그래 이번 생은 틀렸다 하는 거지.
알파 메일은 여자들이 이제 호감을 갖는 그런 그 호감을 갖는 이제 이성을 알파 메일이라고 하죠. 저는 그냥 재밌게 보는 거지. 저는 알파 메일이 아니죠. 제가 무슨 알파 메일이에요. 예. 일단 뭐 잘생긴 게 최고라고 하던데 뭐. 자연스럽게 근데 우리가 다 알지 않나? 잘생긴 게 최고지. 여자들 입장에서 잘생긴 게 최고의 그거라던데. 그거 봤었어. 키 따지고 뭐 이런 거 뭐였지? 키 외모 종결. 그럼 이거 맞나? 키 외모 종결. 같은 값이면 키가 큰 게 당연히 좋다. 근데 이런 글을 쓰는 사람들은 잘생긴 남자를 못 만나니까 아쉬운 대로라도 키 큰 남자를 만나고 만족해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를 따질 때 같은 값이라고 치면 키 큰 걸 좋아한다. 키에 유독 집착하는 여자들이 좀 있는데 그런 여자들 특은 잘생긴 남자를 못 만나기 때문에 뭐 키 큰 남자를 선호하는 거다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아쉬운 대로 키라도 큰 남자를 만나고 난 만족해 하는 거다. 운동선수나 모델을 보면은 우와 키 크다 멋지다 하고 생각한다. 근데 진짜 잘생긴 남자랑 마주치면 사고 자체가 멈춰버린다고. 예, 여자가 고장이 나버린다고. 예, 생각이 안 들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보다 키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존잘남을 못 만나니까 잘생긴 남자를 못 만나봐서 약간 여우와 심포도 마냥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들이 뭐 재력, 키, 외모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뭐 한 있다면 네다섯 가지 정도의 어떤 그런 그 이성을 볼 때 큰 카테고리가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그 가장 이제 선호하는 거는 외모라는 거야. 외모. 외모. 배경도 있고 학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직업도 있고 하겠지만 가장 제일 1순위로 놓는 거는 뭐니 뭐니 해도 외모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잘생긴 남자가 최고다. 잘생긴 남자가 뭐 키가 몇이다 어쩌고 할 거 없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짤을 보면은 설명이 될 것이다.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다면 돈이 모자란 건 아닌지 생각해보라. 네. 키를 따지고 있다면 얼굴이 모자란 건 아닌지 확인해보라고. 결국 이 논쟁은 잘생긴 남자에게 열등감을 느낀 못생긴 남자의 울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못생기고 키도 작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설거지나 해야지. 근데 그 설거지를 하는 것도 자격이 주어져야 돼. 내가 좋은 직업을 갖고 이제 이성과의 어떤 인생을 살면서 이성과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없었다.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퐁퐁남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못생겼는데 키도 작다. 그러면 정말 이제 사회적으로 뭔가 인정받을 수 있는 영역으로 가야지. 그거라도 키워야 그게 이제 능력이지. 그거라도 있어야지 뭐 나중에 결혼이라도 하겠지.
근데 왜 나는 우리 시청자들이랑 이런 주제로 한 번씩 얘기를 할까? 내가 사실 그닥 관심 있는 주제도 아니고, 근데 간혹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 20, 30대, 20대 어떤 고민이라기보다는 이제 30대 초반,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들이 할 법한 어떤 그런 생각과 그런 가치관, 마인드, 요즘 어떤 메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유독 내 방송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네. 커뮤충들이 많아서. 씁쓸하네. 채팅창에 지금 채팅 친 사람들 다들 잘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야. 남자 키 마지노선이 몇 킴? 키가 난 뭐 그렇게 크게 뭐 솔직히 키가 중요한지 모르겠다. 뭐 내가 여자가 아니라서인지 모르겠는데. 아 근데 나도 내가 81이에요. 근데 여자는 이제 160 이하로는 사실 조금 꺼려지는 건 사실이야. 160 이하를 만나려면 좀 되게 귀엽거나 진짜 막 피부나 이런 다른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거지. 육각형으로 본다면 뭐 몸매, 성격, 피부, 외모, 뭐 취미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카테고리가 있다면 이제 키가 160 이하야. 여자가 막 키가 160, 158, 155, 156 막 이래. 많이 작잖아. 많이 작으면 많이 작은 만큼의 어떤 뭔가 있어야 돼. 아까 그 어떤 여자 가면 쓴 여자 유튜버가 얘기한 것처럼 키를 많이 따지고 그러면 사실 외모 다음이기 때문에 1순위를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2순위에다가 집착한다 이 말이잖아. 아까 그 말이 남자도 마찬가지지 뭐. 근데 나는 꼭 이거는 필요하다. 나는 절대 이건 내가 이룰 수가 없다. 내가 절대 이거는 이거를 갖추지 못한 사람은 만날 수가 없다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내가 여자를 만난다, 내가 남자를 만난다 할 때 이것만큼은 꼭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이것만큼은 내 충족 요건에 맞춰야 나는 그래도 연애가 된다 이런 거. 저는 사실 저는 사실 얼굴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얘기하는 게 좀 재수없죠. 지도 갖추지 못한 걸 가지고 이성한테 따지고 있는 것 자체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닌가? 지도 못생기고 뚱뚱하니까 못생기고 뚱뚱한 사람 만나야 되나?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입장 바꿔보면 내가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재수없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키가 작고 못생겼는데 피부도 완전 곰보빵인데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어쨌건 나보다 나은 사람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 똑같지 뭐. 뚱뚱하다고 뚱뚱한 사람만 만나야 되는 거는 무슨 RPG 게임에서 종족끼리만 이렇게 막 노움은 노움끼리, 뭐 오크는 오크끼리, 엘프는 엘프끼리 종 간의 어떤 사랑을 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지.
그렇게 일단 내가 설명을 해놔야 내가 나도 여자를 볼 때 외모를 본다. 이 나이 먹고서도 내가 많이 갖추지 내가 외모 외적으로 많이 갖추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외모를 본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거지. 이런 부연 설명이 없이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저요? 전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자 외모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네가 뭔데? 네 주제에?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 사람 다 똑같은 거거든.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당연히 얼굴이 이뻐야죠. 네. 얼굴 이뻐야죠. 얼굴 안 이쁘면 만나고 싶지 않겠죠. 밥이 왔군요. 맞아요. 예, 얼굴 이쁜 게 짱이에요. 여자도 얼굴 이쁜 게 짱이고 남자도 얼굴 잘생긴 게 짱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끼리 있는 이 공간에서는 이런 거 얘기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 검은 여자 사면 될까요? 남자는 능력이 짱이에요. 근데 외모가 능력 아닙니까? 아니 솔직히 여자분들 솔직하게 생각해보세요. 잘생긴 남자를 내가 만날 수 있다면 내가 노력해서라도 이 남자 매겨 살려야겠다 라는 마인드로 접근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최소한의 자격 요건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남자는 뭐 능력이 짱이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네, 다른 걸 보는 거 아니야? 여자는 40대 돼도 50대 돼도 얼굴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잖아요. 능력이 외모를 못 이겨. 맞아. 정신 승리 같은 거야. 맞아. 그 약간 여우와 심포도 같은 거지. 아 맞아요. 외모가 짱이에요. 외모가 짱 맞음. 형님 그럼 거리에 간간이 보이는 미녀와 야수 커플들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달라고. 그거는 이제 차릴 게 많지. 아니요 이제 이것만 올리면 끝나요. 아 제가 미녀와 야수라고요? 제가 그렇게 미녀를 사귀었나요? 저에 비해서는 미녀인 거지. 예.
못생긴 애들은 방어 기제가 세서 능력만 있으면 예쁜 여자 만날 줄 안다고? 그건 아닌 듯. 못생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 번도 여자한테서 어떤 그런 뭐 선택을 받아보거나 뭔가 그런 경험이 아예 전무하기 때문에 이성 자체가 불편할 걸? 이성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지. 뭐든지 어떤 행동이나 말투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가치체계가 무너져서 자기가 평소에 하는 모습대로 절대 나오지 않고 너무 어색하고 그런 거 이제 약간 나는 솔로 같은 이제 그런 매칭 예능 같은 거 보면은 그런 남자들 딱 보이잖아요. 예, 너무 어색한 사람들. 그래서 자격지심 이런 거라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이성 자체가 너무 불편하고 그냥 좀 거의 포기 반포기 상태 그런 거지. 그리고 아마 방어 기제도 많아가지고 이성의 어떤 정말 이성과의 어떤 접촉이 있게 되면 오히려 의심할 것 같은데 왜 나한테 굳이 왜 나한테 이러지? 내가 매력이 없는데? 스스로 생각해봐도 매력이 없으니까. 오히려 의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데 여러분들이 못생긴 남자들이 여자를 증오할 것 같잖아. 그게 아니라 못생긴 남자들은 오히려 여자를 불편해. 식사합니다. 뭐 인터넷 디시인사이드 같은 데서나 그냥 막 여자들 혐오하고 막 이런 거는 아주 일부고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지. 제가 여자 증오한다? 전 여자 엄청 좋아하는데요. 잠시. 에헤이, 이거 당일 삶은 족발 아니네. 잘못 시켰네. 이런. 조금만 뒤로 가. 딱 봐도 이거 족발 만들어 놓고 데펴서 주는 집이네. 여기다 시키면 안 되겠다, 야. 가운데 채팅창 띄워주고. 너가 이거 족발 잡아서 보여줘. 이렇게 해서 카메라에 딱 비춰봐. 에헤이 이거 좀 아니네. 예. 네. 이게 뭐야? 내 얼굴 쪽에다가 그래야 줌이 돼. 봐봐 여러분들 빛깔이 딱 그지? 당일 삶은 족발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게 뭐야? 되지. 너가 뭐? 맛있다. 맛은 있어? 맛있다. 맛있으면 됐지. 약간 푸석푸석 아니야? 약간 쓰다 그리고 약간 그 간 먹는 느낌이에요. 순대 간. 또 속았네. 또 속았어. 속았네. 무채 속김치가 무말랭이었어요. 전 몰랐네 이걸. 괜찮아. 그래서 1인 1 무말랭이 한대요. 짜. 아, 치발 만들어 놓고 이거 전자레인지 데펴 주면 되네. 아, 같네. 잘 먹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족발집 같은 경우에는 야식으로 야간 장사가 거의 메인 아니에요 시간대가? 이거 아니지.
그 진짜 맛있는 족발은 다르거든. 살 색깔이 맞잖아. 네. 뜨끈뜨끈하죠 그리고. 수분기 없어. 푸석푸석하고 퍽퍽해요. 호태야, 진지하게 너의 성격의 장단점이 뭔 것 같음? 이런 질문 없었으니까 물어보. 저는 이제 호불호 시계 갈리는 스타일. 저도 약간 어떻게 보면은 요즘 사회에서 말하는 그 찐따? 그런 성격이지. 왜냐면 팩트를 좋아해. 팩트를 좋아하는데 팩트를 남발해. 사회성이 좀 떨어진다. 그런 게 약간 저도 좀 있죠. 찐따들 특징이 팩트는 그렇게 좋아하는데 사회적인 지능이 조금 이렇게 좀 떨어지다 보니까 할 말 못할 말 살짝 구분 못하는 거? 그런 게 좀 친하면 친할수록 더 심하죠, 저는. 네. 처음 본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무례해져요, 저는. 사람이. 찐님은 형 드시고 충충 먹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실을 말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그래도 호불호가 세게 가면 갈려. 어? 진짜? 내가 치아 옆에 버르장머리 없이 밥상머리 앞에서 다리 쳐 떠는 돼지색이 뒤통수 한 대만 밝혀져요. 내가 엄청 딱 보면은 얘기를 할 때 어? 이런 부분을 캐치했어? 내가 몰랐던 부분인데? 이런 거를 얘기해주네. 와, 좀 사람을 되게 분석을 잘하네.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좀 너무 말을 심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팩트가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팩트가 다 좋은 건 아니야. 진짜 별로다. 좀 맛이 없다. 맛이 없어. 전화해서 근데 뭐 어디 뭐 어떻게 얘기해? 전화해서. 이거 이 집 맛이 없는 거니까 뭐 잘못된 음식은 아니지. 아, 더럽게 맛없네요, 족발.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 그거 너무 맛 좀. 족같네. 그때 형이랑 먹었던 족발이 진짜 맛있어. 이거 녹색깔이다. 이거 원래 이런가요? 상한 거 아니에요?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냐? 곰팽이 아니야, 곰팽이? 기름? 아, 짜증나네. 일단 사진 한번 찍을게. 원래 아 근데 녹색 있는 경우도 약간 있다고 뭐 본 거 같은데 그래. 녹색 곰팡이 아닌가요? 아니 좀 약간 써. 그리고 맛대가리 존나 없네. 이게 어떻게 당일 삶을 줘? 야, 전화 한번 하자. 안 되겠다. 아, 내가 진짜 방송 중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 좀 아니잖아요. 전화. 아, 이 전화를 좀 해가지고. 이게 원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저도 좀 뭔가 좀 비이상하네. 아, 예, 저기 아까 그 배달 시켰던 집인데요. 배민으로요. 근데 이게 좀 당일 삶은 족발이 맞나요? 뭔가 이게 좀 그 고기 색깔이 그 약간 초록색으로 뭐 좀 색깔이 좀 변했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런 것도 좀 있고. 좀 족발이 좀 써요. 맛이 좀 예 약간 좀 씁쓸한 맛이 좀 있어가지고 우리는 기대를 해갖고 저 특대로다가 시켰는데 맛이 좀 별로네요. 이게 좀 그래가지고 전화를 드렸어요. 예 9시쯤 삶았어요. 맞아요? 네네. 아. 네네. 뭐 저희랑 좀 잘 안 맞나 보네요. 그러면은 족발이.
알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네. 예. 네. 봐라. 장사하는 마인드가 이게 맞냐? 네. 장사하는 마인드가 이게 맞냐고. 초록색 이건 사람. 원래 있는 거래요. 원래 그렇대. 아 근데 맞대가리가 없어. 씨발. 존나 맛없게 하네 진짜. 족발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냐. 내가 삶아 이거보다 잘 삶겠다. 씨발 어떻게 이런 데가 어떻게 이 동네에서 1등이야. 짜증나네 씨발 정말. 에 입맛 빼렸네 씨발 진짜. 아 내가 승질이 더러운 건가? 아니 상식적으로 내가 이거 한 뭐 28,000원, 32,000원 뭐 이렇게 세일 받아갖고 샀다 그러 치면은 이해를 하겠어. 아니 뭐 4만 얼마야? 4만 6천원. 4만 6천원? 씨발 4만 6천원 주고 산 족발이 이 씨발 이따기 이게 맞아? 아, 어디 그냥 차라리 시장 가가지고 대낮에 그냥 그런 데 시장에서 먹는 그런 그런 족발이 더 낫겠다. 9시에 삶은 족발이 이따구 족발이 어딨어. 끈적끈적하고 뒤에 쓴맛 나고 씨발 족같이 하네 정말 음식 씨발로 매거. 아 짜증난다 진짜 씨발. 배달을 뭐 이런 식으로 하냐. 족같이 맛없다 여러분 진짜로. 뭐야 족발이. 아니 이 보여줘봐. 이거 딱 들어서 보여줘봐. 아니 면을 어 가까이 대. 아니 얼굴 쪽에다가. 너 없어져. 너 사라져봐. 너 없어져. 약간 그 좀 거뭇거뭇하고 어 그만 어 먹어. 나 안 먹어. 아니 네가 먹어 이거. 감사합니다. 얘네들이 막 군말 없이 잘 먹는 이유? 얘네들은 돈을 안 냈잖아. 돈 낸 건 나니까 내가 짜증이 난다는 거야. 맛있다. 맛있다. 아, 씨발. 이런 것도 족발이라고. 별것도 아닌 거에 짜증이 나네. 봐봐 이게 응겨붙는 거 씨발 이게. 아 성질난다. 근데 제가 먹어본 족발 중에 제일 맛없긴 해요. 족같아. 아니 맛이 족같잖아. 이게 어디 4만6천원짜리 족발이야. 뒷맛이 좀 쓰잖아. 그리고 이 맛있는 족발집은 이 무말랭이부터 맛있어요. 맞아요. 이것도 좀 별론 것 같아요. 맛대가리 없어. 네. 그때 먹었던 게 진짜 맛있었어. 씨발 냄새나고. 아까 그 집을 시켰어요. 형이 처음에 봤던데. 그 집이 나이지만 여기가 지금 여기서 제일 주문 1위잖아. 전부 다 1위다 그래요. 본인 집. 이만큼 먹고 또 환불하는 것도 웃겨. 됐어 그냥. 아 푸석푸석한 거 봐라. 씨발 리뷰도 아깝다 이 집은. 다시 해야 돼요. 리뷰 이벤트에서. 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긍정적인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먹지?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데 말이야.
근데 그건 안 되긴 해요. 시발. 아 진짜 긍정적인 마음이 샘솟질 않네. 맛도 없고. 근데 긍정적인 마음. 전화인데 태도도 족같아. 그냥 아 에 그래요. 예. 뭐 약간 그러면서 그냥 무미건조에 나는 팔았다는 팔았다. 팔았으니까 그만이지. 뭐 어떻게 해드릴까요? 뭐 환불요? 해드릴까? 그냥 존나 수동적이야. 장사하는 사람의 마인드가 아니야. 배달 전문점인가 봐. 아. 이거 홀 없고. 상호면 한번 볼까요? 어쩔 일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나도 이런 일 있으면 아닌데 잘 줄도 있는데. 사실상 좀 웬만하면 여러분들 앞에서도 긍정적인 그냥 좀 선 좀 내가 그렇게 막 입맛이 막 그렇게 막 되게 고급 입맛도 아니거든. 까다롭지도 않아요. 그냥 뭐 잘 드시고. 맞아요. 조금 뭐 편 정도라는 게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건 46,000원 주고 먹을 족발이 아니라는 거지. 아, 음식을 존나 못해. 족발 어떻게 이렇게 삶어? 리뷰가 좋아요. 리뷰가 너무 좋아요. 먹자 그냥 뭐 이제 와서 뭐 돌이킬 수도 없고 네. 긍정적으로 먹자. 거의 다 먹어가니. 아니 여러분도 억측은 하지 마시고 있는 사실에 의거해서만 얘기를 할게요. 존나게 맛없네요. 먹버가고 씨발. 응? 응. 이래서 족발 안 좋아해요. 아니야. 근데 족발 자체에 대한 그런 비난은 하면 안 돼. 네. 족발 진짜 맛있는 집은 장난 아니잖아. 그때 그때. 응. 먹버는. 대작 아니라 특대입니다. 세아는 뭘 줘도 맛있게 먹어. 네. 얘는 그냥 사실 여러분들 공짜밥이 최고 아니야? 그럼요. 어? 그럼 뭘 줘도 맛있게 먹을 수밖에 없지. 얘는 내 사고방식을 고치긴 해야겠어. 어쩔 수 없을 때는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것보다도 그냥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냥 그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고 네. 긍정적인 걸로.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장사하시다가 그냥 씨발 장사하기 싫어가지고 족같아가지고 그냥 음식 족같이 해가지고 줄 수도 있지. 그러니까 말을 자꾸 이렇게 입 밖으로 이렇게 나온다니까. 내가 안 그러고 싶어도 지금도 내가 좀 긍정적으로 하려고 해도 장사를 족같이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이 사장이. 태도도 별로요. 네. 그러니까 자꾸 화가 나는데 이거를 내가 요즘 또 메타인지가 내가 빠른 편이거든. 이렇게 해봤자 뭐 사실 맞게. 부정적인 모습밖에 못 보여주거든. 사람들한테. 네. 그러면서도 받아들이고 내가 좀 그 안에서 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되려면 잘 안 된다. 아까 전화했을 때 사장님이 약간 공손한 태도로 맞지. 아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네, 다음번에 주문해 주시면 내가 좀 더 맛있게 해드리겠다 그런 식으로 말을 했으면은 그런데 이제 네. 그거는 이제 네가 옆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공감 능력인 거지. 사실 그 사람 입장에서도 아 씨발 뭐 족같이 해도 잘 팔린데 뭐 씨발 한 4만원 벌었어 먹기 싫으면 먹지 마. 너 말고도 이 동네 우리한테 시켜줄 사람들 많아. 우리야 뭐 씨발 이 동네에서 일이라고 하면 그만이야. 배짱장사 그런 거지.
그러니까는 씨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열이 받는 거지 나는 다른 게 아니야. 아. 꾸역꾸역 다 먹어간다. 띄어지질 않네. 한번 봐봐. 그러니까 이게 족발 색깔이 여러분들 존나 탁해. 거뭇거뭇해. 근데 이게 또 바비큐 족발은 또 아니거든. 아, 씨발 진짜. 맞아 그냥 먹자 긍정적으로 씨발 진짜 아니야 그냥 먹자 아 그래 아 씨발 이건 좀 아닌데 계속 그러고 있는 모습이다 콜라 하나 드세요? 그거 먹으면 좀 기분이 풀릴 것 같다 콜라 없네요 아니 써요 써 그 족발이 써요 뭐 약재 냄새 한방 냄새 좀 나긴 하는데 그래도 써요 써 이건 어떠세요? 별로인가요? 비즈 요거요 제로 쌍화탕 냄새 나네 아니 나 하나만 불만 얘기하게 제가 진짜 다 먹었으니까 근데 아니 객관화가 그렇게 안 되나? 고객 입장에서 이거 46,000원 내고 먹을 수 있는 족발인지 스스로 어떻게 좀 인지가 안 되나? 그렇잖아 아니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 먹어보면 알 거 아니야 저도 신경 안 쓸 듯 그건 맞지 근데 나는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어 전화해가지고 맛없다고 대놓고 얘기했잖아 네 족발 좀 맛이 없네요 그랬잖아 그리고 그래도 마지막에 공손히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저희랑은 좀 잘 안 맞나 보네요 아우 써 씨발 안 먹어 에이 젖 같은 거 에이 아, 써요 써. 아, 그럴까요? 채워야지. 아 이거만 먹고. 이거는 잘하네. 그 안에서의 긍정을 발견. 이거 콩나물국은 참 잘한다. 아, 콩나물국은 잘하네. 밥 남은 거 요거 그냥 콩나물국 이렇게 슥 말아갖고 이렇게 먹으면 맛있지. 그 안에서 긍정을 찾는 거야. 아, 됐어.
젓가락으로 드신다고요? 야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되지. 뭘 그래 오도독 오도독 거리면서 맛있게 먹어? 얼음이요. 얼음? 얼음 맛있어. 매니저 아니에요. 나 여기 잠깐 얹혀 사는 하숙인이에요. 하숙생 하숙생. 어우 48,000원 개 아깝다. 아니 배가 고프진 않아. 아이 근데 여러분 내가 척척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한테 장사를 젖같이 한다는 이유로 이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리뷰 뭐 이렇게 하고 정신 좀 차려봐야 돼 약간 이런 마인드로 이렇게 뭐 리뷰 뭐 남기고 하잖아요. 네, 그 자체가 또 다른 어떤 저기를 낳는 거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게 맞지. 여기서 욕 많이 했으니까 이 사람 안 들리게. 서로 피곤해져. 절대 인정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야. 아 원래 이러는데요. 뭐 깐깐하네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아니면 아까 나한테 전화 받고 나서 뭐야 이 병신 같은 새끼는 씨발 시켜먹기 좀 시켜먹지 말든가 이 새끼가 이렇게 하고 하겠지. 철민업자님 감사합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시청료 받으시고요. 아유 철민업자 청겨 너무 고맙습니다. 형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배는 채웠네요. 예. 근데 어쩌죠? 똥 마려워요. 똥 마렵다. 금방 갔다 올게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컨텐츠 합시다.
다리 붕대는 풀었는데 아직까지는 휠체어를 타야 돼요. 네. 자. 앉으시면 됩니다. 어, 앉을게. 스틱 다운. 됐어. 자가자가자. 어, 쭉 가. 쭉 가요.